안녕하세요. 권 팀장입니다. 2022년 4월 19일 새벽 1시가 다 돼가고 있네요. 이 시간까지 권 팀장 안 자고 뭐 하냐고요? 퇴근 후에 아이들 수발 들고 밀린 빨래 설거지 하고 신랑 퇴근하고 식사 준비하고 또 같이 살고 계신 시어머니 이야기도 드리고 제 내일 수업도 준비하고 보니 이 시간이네요. 정말 엄마라는 직업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6시 30분에 독서 모임 끝나고 한 3, 40분 정도 영상 촬영하고 인사이트를 카페에 글을 올려요. 그런데 오늘은 못했어요. 한 가지 물음표가 제 가슴속에 남아서 오늘 하루 종일 좀 고민한 하루였네요. 그리고 이제야 글을 올립니다. 어제 저희 MJKU에서 같이 읽은 책은요, 앤 밀튼 버그의 스타트업 브랜딩의 기술이라는 책이었어요. 제 원픽 문장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지 그 방향을 안내하는 일을 브랜딩이라고 정의한다. 이 문장을 읽고, 과연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나를 안내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했어요. 제가 요즘 제 지인들에게, 내 유튜브 봤어?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는데, 보통은, 열심히 해봐. 이런 반응인데, 한 분이, 급하게 찍는 거야? 뭔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 이런 말씀을, 이런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제가 약간 뜨끔했죠. 제가 누군가에게 나의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좀 두루뭉술이하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문장처럼 저를 좀 안내해 보려고 해요. 그러려면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저는 대학 때좀 겉돌았어요. 진짜 예쁜 시기인데.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고, 제가 또 전과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20살에 저는 아르바이트에 또푹 빠져 있었죠. 내가 내 힘으로 땀 흘려 돈 벌어서, 동생이 학습지 비를 내주거나 언니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거나 또 내가 갖고 싶던 것을 사거나 이런 게 정말 정말 즐거웠거든요. 어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서빙 알바를 거기서 지금의 저희 신랑을 만나고 계획 없이 24살에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괴롭고 우울하고 힘들었고 외로웠냐면요. 저희 신랑이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제가 무음모드로 되어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일하다 말고 회사에서 뛰어왔어요. 제가 자살한 줄 알았대요. 그 정도로 저는 엄청난 우울감에 시달렸어요. 아기를 낳고 기른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책임감인지, 어떤 삶인지를 전혀 모르고,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한 거였거든요. 저는 그때 대학도 졸업 못한 상태였고, 변변찮은 커리어도 없었어요. 2일 저일 아르바이트로
연맹하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고 보니, 아, 이제 내가 다시는 내가 원하던 그런 일,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절망감이 정말 컸어요. 그리고 3년 후 둘째를 출산하게 되면서, 나는 그냥 이제 아줌마. 남편만 바라보고, 애들 잘 키우고, 살림만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만일 어떤 일을 하다가 육아휴직한 상태에서 아기를 낳고 그랬다면 생각이 조금 달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했던 일이 있고 내 커리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첫애 낳고 대학 졸업했고 뭔가 내가 경력이라고 할 만한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고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아 뭔가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을까 찾다 보니까 영어를 하면은 좀 뭔가 기회가 올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EBS도 보고 드라마도 보면서 집에서 이제 아이들 보내고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저희 동네에서 영어 스터디 모임 인원을 충원한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 분이 제게 제의를 한 거예요. 주 2회 1시간씩 어린이집에서 유아 영어 강사로 일하면 어떻겠냐고. 저는 그때 정말 기뻤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런데 제가 지금은요, 월급 앞자리가 한 번, 두 번, 세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특강 팀장으로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살할까봐 걱정돼서 뛰어왔던 그 외롭고 우울했던 아줌마가 어떻게 권 팀장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앞으로 제 인스타와 유튜브, 블로그에서 이 이야기를 펼쳐낼 작정입니다. 혹시 지금 힘들고 외롭고 또 육아로 지치고 나의 경력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시작조차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분들께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실마리를 좀 드리려고 해요. 힘들고 지친, 그리고 외로운 분이 계시다면, 저권 팀장을 믿고 따라와 주세요. 같이 새벽 독서해요.